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의 전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는 다들 들어보셨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이제 번호 매겨가면서 좀 정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 뭐 이거 뭐 한 다음에 뭐 했냐, 뭐 이런 거 사이에 무슨 사건 있었냐, 일종의 좀 전쟁 취급하게 되면서 순서가 중요시되는 주제다라는 것도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의 전개 활성화되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10년대에서 20년대 넘어가는데 가장 큰 사건은 뭐가 된다? 역시나 3.1운동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활성화됩니다. 자, 그리고 1910년대 민족운동의 흐름은 뭐였니? 뭐 하는 시간? 준비! 예, 하는 시간이었죠? 열심히 뭐 만들었니? 1단계, 마을 만든다. 그 다음에 2단계, 학교 세운다. 3단계 민족운동단체, 무당단체 만들어서 이제 민족운동 준비한다. 이게 1910년대 주요 주제들이었죠. 단체 이름들 많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3.1운동 얘기를 활성화되게 되는데 그래서 무장투쟁 시작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좋은 사례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지도를 대충 그려봤을 때 독립군들의 근거지는 어디니? 만주지요? 이쪽에 이제 독립군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디로 활동하러 가니? 우리나라 본토로 들어오겠지? 국내로 들어와서 일명 뭐 식민통치기관 파괴합니다. 자, 보통 강 건너 들어오겠지? 이게 이제 활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단 1단계는, 자, 활동 시작하게 되면서, 그래서 국내에 진입해서, 뭐 식민통치기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경찰서라든지 기타 등등을 파괴해요. 자, 이게 1단계인데요. 싸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이제 막 경찰서 때려 부수고 있어. 근데 일본군의 대부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독립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을 때까지 맞서 싸울까 아니면 튈까? 튑니다. 일본군한테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대 자체는 어느 쪽이 훨씬 더 많다, 일본군 쪽이 많다라는 거죠. 장비도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튑니다. 자, 이런 식의 활동도 우리가 구경한 적 있어요. 강 건너 이쪽 만주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남쪽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턴 다음에 우리 쪽에 군대가 출동하면 튄다. 어디서 왔던 얘기일까? 조선시대 때 누가 이렇게 했니? 위쪽에서. 조선시대 때 강 건너 위에 있던 애들은 누구? 유목민족들, 여진족들. 여진족들하고 그리고 조선하고 싸움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주인공이 바뀌었죠. 이젠 주인공이 우리가 된 거지. 그래서 이쪽 만주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독립군들 강 건너와서 털고 일본 애들 출동하면 튑니다.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자, 조선 처음에 어떻게 막았었니? 들어오면 막았었죠. 들어오면 막다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빡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역시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본거지 털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강 건너 진격하게 되죠. 일본 애들도 똑같은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민통치기관 파괴하는 등의 활동들이 이어지자 일본 애들이 빡쳐서 이제 이 독립군들의 무장독립군들의 근거지를 털겠다라고 강 건너서 진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강 건너 진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여기는 누구네 땅이니? 공식적으로는 일단 누구네 땅? 만주가 가진 애매한 성격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여기는 공식적으로 누구네 땅? 중국 땅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떻다. 중국 정부는 요 아랫동네만 장악하고 있지 이쪽은 실제로 중국 정부가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땅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무장독립군들도 활동할 수 있고 근거지를 삼을 수 있었던 곳이 만주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일본군들이 들어가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 중국과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대규모로 군대를 파견시키기가 굉장히 껄끄러웠기 때문에 일본군 는 일단 소규모로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 소규모로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규모라고 해봤자 독립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 이 일본군을 상대로 어떻게 싸우느냐? 귀찮게 싸웁니다. 일본군이 막 진격하고 있을 땐 안 싸우고요. 일본군이 밤에 자고 있으면 거의 밤에 가서 텁니다.
밤에 가서 털고 일본군 깨면은 도망가고요. 그리고 일본군 또 이제 어이 동네군 시키들 어디 있어 그러면 막 찾아다닐 땐 숨어 있다가 또 다시 자고 있으면 자빠져 있으면 지쳐 있으면 와서 또 털고 도망갑니다. 이런 식의 공격을 통해서 일본군들을 혼내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 봉오동 전투로 시작이 됩니다. 독립군들이 이겼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는 결국 뭐다. 소규모의 일본군 토결대가 왔고 그래봤자 독립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대로 해서 기습과 기타 등등. 특히 이제 일본군이 가장 어려운 점은 뭐가 되냐. 그 지형을 몰라요. 그 지역 지리 어둡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지형의 이점을 이용해서 일본군들 상대로 승리로 얻었던 것들 봉오동 전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일본군들 깨달았습니다. 소규모 부대로는 독립군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니? 대대적으로 뭔가 부대를 파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 땅이잖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대규모 부대를 파견할 명분을 만듭니다. 참 재미있는 짓을 했어요. 훈춘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전쟁을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중국인 마적단, 그냥 말 타고 다닌 도적대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한테 돈을 주고서 이 지역 훈춘에 있었던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마적단들은 돈도 받았겠다, 신났다, 그래서 거의 무방비 상태에 일본 영사관 털고 일본인들을 죽입니다. 누가 시킨 거라고? 일본 정부가. 그래서 이 일을 구실로 해가지고 훈춘 사건을 구실로 해가지고 야 여기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습격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사관을 습격한 애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겠다라고 해서 군대 파견의 명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뭘로 이어질까요? 일본군의 대규모 부대 파견으로 이어지겠죠. 이때 파견된 부대의 규모가 대략 2개 사단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5,000명 정도 된대요. 독립군들 다 모여봤자 잘해야 몇백 명 수준인데 비해서 정말 대규모 부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독립군들은 맞서 싸워야겠는데요. 꼭 싸워야 될까? 사실 상대가 안 돼요. 상대는 15,000명 우리는 그리고 몇백 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싸우는 거는 바보짓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가야지. 예. 근데 도망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군이 우리나라 쪽에서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들어와요. 거의 포위에다시피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죠. 사실 한번 싸운 게 아니에요.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결전지로 정했던 곳에서 한 일주일간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를 우리가 통틀어가지고 이제 청산리 대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립군들의 피해는 몇십 명 단위였던 데 비해서 일본군의 피해는 천 명이 넘는 이제 대규모 전투가 이루어졌던 것이 청산리 대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전투의 일부분을 소개를 하게 되면은요. 역시 지형을 좀 잘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리는 협곡이에요. 양쪽이 이제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돼 있고 사이에 이제 골짜기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청산리입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은 미리 이쪽 절벽 위에다가 독립군들을 매복시켜 놓고서 일본군 부대를 갖다 유인을 해요. 그래서 일본군들은 이쪽으로 들어오다가 이 절벽 아래에 있을 때 위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말 그대로 머리 위에서 총을 갈게 됩니다. 사실상 반격이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일본군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사실 일본군들도 바보가 아니죠. 부대도 많습니다. 일본군들은 정면으로 돌격해온 것뿐만 아니라 좌우에서 옆쪽으로 돌아서 들어오고 있기도 했었어요. 여기에 대항해서 독립군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애들한테 총질하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애들과 싸우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싹 옆으로 빠집니다. 옆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절벽 위에는 누가 있을까? 일본군. 이쪽 절벽 위에는 누가 있을까? 일본군. 아래는 누구? 시체가 된 일본군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도착한 일본군들은 저쪽 건너편에 아직도 독립군 부대들이 버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총질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총질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총질하다 자기들끼리 신나게 죽이다가 뭔가 좀 이상한 걸 깨닫죠. 이상하다. 독립군들 무기 별로 안 좋다고 그랬는데 왜 쟤네들이 대포를 쏘고 앉아있지? 그리고 숫자 얼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죽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쟤네들이 끝까지 버티지? 정말 끈질긴데? 하면서 슬쩍 깃발을 하나 올려봤죠. 그랬더니 상대편에서도 똑같은 깃발이 올라와요.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사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나가서 멘탈이 붕괴돼 있을 때 빠져나왔던 독립군들이 말 타고 들어서 한 번 더 휩쓸고 들어가면서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일본군들한테 커다란 피해를 입혔던 게 청산리 대첩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런 스토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지형에 어둡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군들이 너무 독립군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은 청산리 대첩을 통해서 뭐 했다? 포위망 뚫었습니다. 청산리 대첩이 뭐 하기 위한 전투였다? 포위망을 뚫기 위한 전투였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 도망가야지. 예, 도망갑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추격이 닿지 않은 곳 주위를 둘러봅니다. 일본군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쪽에 소련 땅이 있죠. 그래서 소련 땅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특히 소련은 왠지 친근감 있죠. 왜 그럴까? 사회주의 국가 레닌이 3.1운동 때 얘기 나왔었죠. 전 세계 식민지 국가 지원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원 중에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서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경로를 보면 대충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위쪽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소련과 만주 국경지대에 있는 소련 만주 국경지대에 있는 밀산에 집결합니다. 자, 모였어요. 사실 독립군 부대가 여러 개입니다. 뭐 대한 독립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서로군정서, 분로군정서 같은 것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1910년대 무장단체 배웠던 것들 다 여기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결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 부대로서는 이런 일본군들을 맞서 싸우기 힘들다. 이미 청산리 대첩부터 얘네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휘 체계를 이루자라고 하면서 서일이라는 아저씨를 중심으로 서일을 총재로 해가지고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합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재외종포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이쪽 만주 지역에 있었던, 간도 지역에 있었던 동포들의 시련 중에 뭐 있었니? 간도 참변 있었죠? 그게 이쯤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쯤에 있었던 것들, 청산리 대첩 전후로 해서 일본 애들이 분풀이를 해버립니다. 일본 애들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해요. 닥치고 그냥 저들을 다 보내버린다. 왜? 사실 이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들은 뭐 먹고 살까? 원래 군인들은 세금 받아서 이제 그거 가지고 국가가 먹여 살리는데 이 독립군들은 뭐 먹고 살까?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이 주는 여러 가지 식량 받아 먹고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들의 이제 근거지,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일본이 저지른 것이 간도참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소련 만주 국경지대까지 이동해버린 독립군들은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정말 없겠죠. 그래서 이때 뭐 일주일 동안 감자 한두 개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이동했던 것이 이때 독립군들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이동한 다음에 간도참변을 뒤로 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련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유시로 이동합니다. 자유시 원래 명칭을 알고 싶으시면은 잠깐 적어드릴게요. 스보보드니시입니다. 자, 알고 싶지 않지? 그냥 자유시라고 기억하세요. 스보보드니가 러시아어로 자유란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자유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유시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적백내전에 참여했고요. 이 당시 러시아 내전 중이라고 했었죠. 황제파 백군,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파 적군 간의 내전 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은 당연히 어느 편을 든다? 적군 편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적백내전 이 지역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강제로 무장해제당합니다. 도와준 될 때는 언제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변명을 하긴 해요. 너희들이 여기서 총 들고 있으면은 일본 애들이 여기까지 쫓아올지 모른다. 안 된다. 총 버려라. 이런 식으로 독립군한테 강제 무장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독립군들 순순히 총 버릴 수 없죠. 이 사람들, 독립군들은 여기 왜 온 거니? 잠시 피해 온 거죠. 그리고 다 앞으로 뭐 해야 되는 거니? 총을 들고 만주로 돌아가고 국내에 계속해서 진공작전하면서 독립군 활동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무기를 버리라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독립군 내부의 권력투쟁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겹치게 되면서 결국 강제 무장해제에 당하는 과정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됩니다.
상당수의 이제 독립군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됐던 사건 자유시 참변입니다. 아, 강제로 무장해제를 당했어요. 무장해제는 총 버리게 하는 겁니다. 자, 가서도 시련을 겪네요. 결국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돌아오겠죠. 뭐 일부는 남아있기도 합니다. 아, 일부는 계속해서 이제 소련 땅에 남아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독립군들은 이제 만주로 돌아오게 되고요. 자, 만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다시 독립군의 체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부가 성립됩니다. 만주로 귀환해서 삼부가 성립되는데요. 삼부의 이름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참정신이라고 외웁시다. 자, 세 개가 있어요. 각각의 이름은 참의부, 그 다음에 정의부, 그 다음에 이제 신민부라고 부르는데요. 참정신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정신 참 안 됩니다. 신정 참 안 됩니다. 돌려서 까기도 안 돼요. 참신정도 안 됩니다. 무조건 참정신입니다. 자, 참정신으로 외우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 기구들이 성립된 지역까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사 능력 시험 같은 데서 많이 물어봅니다. 내신 시험이나.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지도상에서 그리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입니다. 자, 참의부가 어디게? 왼쪽 아래부터 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참의부, 그리고 이게 정의부,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게 신민부입니다. 그래서 참정신으로 외워주셔야지 위치까지 같이 연계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참의부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 나왔을 때. 임시정부가 실제로 무장투쟁 관련된 활동은 거의 못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칠판에 필기하면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책 읽으면서 뭐 광복군 총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주만 참 아니, 임시정부 주만 참의부라고 해서 직할 부대가 있었다라는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 참의부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일단 어디서 총괄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제일 가까운 거 참의부가 임시정부 직할이다라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좀 기억하기 위해서 참정신으로 우리 기억해둡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성립되는데요. 이 3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3부는 공통적으로 자치정부 형태예요. 즉 민과 군이 하나가 돼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건 앞쪽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앞쪽의 독립군 부대 그냥 군부대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는 뭐 물론 그 지역 사람들 출신으로 구성이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의 지원을 받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군부대로서 무장투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 더하기 군은 뭐냐면은 간도참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군부대야. 싸우기만 할 거야. 일본군을 상대로 싸울 거야.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 도망갔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희생당했습니다. 즉 독립군부대가 이제 할 일이 하나가 더 추가됐다라는 거죠. 뭐가 추가된 거니? 이 지역에 있는 교민들 보호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동포들한테 세금 받아요. 세금 받아서 운영을 하고 군대까지 운영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까지 지키는 그런 역할들이 추가된 자치정부 형태로 운영된 것이 이 참의부와 정의부와 신민부가 되겠습니다. 운영 형태가 좀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애들도 이제는 또다시 뭔가 군대를 파견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남의 손을 빌려서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미쓰야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실제 놈들, 만주 지역의 군벌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협정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만주 군벌은 독립군 잡는다. 그리고 독립군 잡으면은 일본 애들한테 넘긴다. 그럼 일본은 돈 준다. 이런 식의 협정입니다. 만주 군벌 입장에선 일본 애들이 이거 왠지 안 해주면 자기들 때릴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때는 중국인들이 일본에도 협력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 활동하기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때쯤 오게 되면은 이제 언제쯤 되느냐? 1920년대 중반쯤 되고요. 자, 1920년대 중반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복습 차원이기도 해요. 1920년대 중반에 국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1920년대 초반에 뭐 했니? 민족주의, 사회주의 나눠서 열심히 각각 했지.
물산장려운동하고 밀립대학 설립운동하고 그리고 20년대 중반 가면 걔들이 어떻게 된다? 함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민족유일당 흐름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플러스 민족유일당이 겹쳐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번에 3부 통합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말에 좀 주의해 주세요. 3부 통합운동이라고 하는데 3부로 통합이 아니고요. 3부를 통합하는 겁니다. 자, 3부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3부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통합하면서 사실 하나가 되고자 했어요. 말 그대로 민족유일당 운동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민족주의 가리지 않고 이 지역의 하나의 체제로서 통합하자라고 해서 3부통합운동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가 되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두 개가 성립이 됩니다. 그 두 개는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가 그리고 이제 북만주 지역의 최종적으로 혁신의회 라는 두 개로 최종적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좀 나눠요. 이쪽에 정치조직으로서 조선혁명당 그리고 이제 군조직을 분리합니다. 자치정부 형태까지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무장투쟁 자체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 활발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군조직을 따로 좀 분리하게 되는데요. 자, 조선혁명당 밑에 만들어졌던 군조직은 뭘까요? 그냥 맞추기 쉬우니까 물어보겠지? 이름은 당연히 뭐가 된다? 조선혁명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혁신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군대 역시 한국독립군입니다. 자, 이게 1930년 넘어가면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920년대 무장독립전쟁의 전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만은 이제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1930년대 얘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다시 20년대, 30년대가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한국독립당 옆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1번을 쳐주시길 바래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대한 약간의 복선입니다. 자, 한국독립당에는 1번입니다. 1번이란 얘기는 뭘까? 2번도 있어요. 3번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이고 다른 사람들이 구성한 조직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그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이름 때문에 힘든 거예요. 비슷한 이름들의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이름들 왜 꼭 알아둬야 될까 싶은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로 나오면 살살 녹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 1930년대 무장투쟁 줄거리 얘기를 했고요. 주요 내용 중심으로 일단 해볼까요? 자, 일단 활동했다 그러면서 초반에 이제 일본의 소규모 부대에 맞서 싸웠던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훈춘 사건으로 명분을 만들고 대규모 부대 파견해서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싸웠던 전투 청산리 대첩. 그러니까 포위망 뚫고서 도망갔지 밀산의 집결에서 소련으로 넘어갔다가 자유시참변 역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돌아와서 이제 간도참변을 거울 삼아서 자치정부 형태의 3부가 성립이 됐고요. 그리고 3부는 일제는 이제 간접적으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만주군벌을 통해서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의 흐름과 함께 3부 통합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의 혁신회의가 성립됐다. 여기까지가 20년대 만주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데 책에서 한번 좀 다시 좀 짚어보고서 정리를 할까요? 아이고, 정각까지지? 자, 그래서 책에서 사실 그렇게 크게 볼 건 없어요. 부대들 이름들 나옵니다. 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뭐 봉오동 전투에서 싸웠다. 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청산리 대첩에서는 걔네들도 비롯해서 뭐 이제 북로군정소와 등등등 수많은 애들이 연합해서 싸웠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 칠판에 써드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독립군의 시련 311페이지 보시게 되면 간도참변 잊지 마시고요. 간도참변은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경신참변이라고도 불러요. 참고 삼아 그냥 얘기하는 거야. 경신참변. 왜 경신참변일까? 1920년도가 경신년이기 때문에 경신참변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이 표현 거의 안 쓰긴 해요. 그리고 이 경신참변이라는 게 60갑자로 연도 계산하기에 가장 마지막이기도 해요.
그때 60갑자로 연도 계산할 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861년부터 1920년까지 하라고 그랬지.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이제 경신천변입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국경지대 밀산으로 집결해서 서희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 조직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겠다는 러시아 적군의 약속을 믿고 러시아로 이동하면서 적백내전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자유시민 보냈다가 여러 세력의 통합 과정에서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적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독립군이 희생되는 자유시 참변을 겪기도 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 참변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뭘 느꼈을까? 아, 공산당 나쁜 새끼들, 뒤통수 치는 새끼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사회주의자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무장투쟁하던 아저씨들 중에서는 지청천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좀 멀리 있었지만 이분도 있어요. 자, 나중에 보면은 되게 독특한 분이 하나 등장하십니다. 이분은 사회주의자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오리지널 사회주의자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난 저놈들이 아무리 함께 있어도 나는 저기 우리가 하나로 다 해서 다 모이고 있어도 저기에 사회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난 절로 안 갈 거야 라고 따로 길을 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보게 되면요, 사회주의 사상은 받아들여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립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보면은 주요 기업의 국영화 하겠다. 그리고 토지 국유화 하겠다. 이거 사회주의 얘기잖아. 공산주의 얘기잖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랑 같이 못해! 왜? 그놈들은 뒤통수 치는 놈이니까 소련도 같이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입장 보이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 김구입니다. 그래서 김구 아저씨의 특징 미리 좀 한번 얘기하고 가게 되면요, 사회주의 사상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지언정 사회주의자와는 절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김구 아저씨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게 이제 그 여기서 자유시 참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여러 보내세요. 김구 아저씨가 암살에 대가십니다. 자, 그리고 국립군 재정비합니다. 통합 추진하게 되면서 남만주 지역에서 이제 참의부 그리고 정의부 신민부 북만주 지역 쪽으로 가면서 세 개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의부 상하이 임시정부의 승인 육군 주만 참의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세 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자치 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참정권으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1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죠. 일종의 뭐다? 자마주의 자치정부 형태로다. 동포들이 내는 세금으로 조직과 군대가 운영됐었던 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입니다. 군정부 형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민족 일당 운동이라는 설명으로 이제 삼부통합 운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왼쪽에 표에 보시게 되면은 조직 이름이 추가가로 좀 몇 개 나오죠. 전 민족 일당 조직 협의회, 전 민족 일당 조직 축성회.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여러 이름 유명하지 않은 단체들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해요. 어쨌든 간에 20년대 중반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의 활동 힘들어집니다. 뭐 간도 참변을 겪고 나서 일본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원도 줄고 일제가 만주 군벌과 미스야 협정 맺었던 것이 큰 역할들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역시 민족유일당 운동 전개됩니다. 어려울 때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나왔었던 베이징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축성회 있었고 그리고 삼부통합운동 전개되게 되면서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북만주 지역의 혁신위에 조직되게 되면서 새로운 독립운동의 진영을 갖추고 1930년대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년대 주제는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의열단과 그리고 한인애국단 얘기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는 의열투쟁입니다. 의사와 열사예요. 자기 목숨 버릴 생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민족운동 하는 분들 의열투쟁입니다. 의사와 열사의 합친 말이고요. 그래서 주요 활동은 이렇죠. 혼자 갑니다. 혼자 가서 폭탄 던집니다. 또는 총 쏴서 요인 암살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잡혀 죽거나 아니면 자결하는 걸로 끝맺는 분들 맞습니다. 이런 걸 의열투쟁이라고 하고요. 두 개의 단체가 나오겠네요. 지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의열단이 이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했던 단체 우리 하나 이미 배웠죠. 도시락 매니아들, 그분들. 도시락 좋아하시던 그분들. 명칭이 뭐? 한인애국단이죠. 자, 이 두 개 좀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일단은 활동 자체는 비슷한데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가지고 헷갈리는 식으로 문제 출제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이 보세요. 자, 일단 의열단은 누가 만들었는가? 김원봉이라는 분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김원봉이라는 아저씨 원투쓰리봉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민족운동가들 중에서 일명 원투쓰리봉이 있어요. 하나의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묶어보겠습니다. 자, 원봉 아저씨 말 그대로 김원봉 있겠고요. 아, 원투쓰리봉이라고 그랬지? 아, 김두봉 아저씨 있어요. 쓰리봉은 양세봉이라는 아저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분 합쳐가지고 이제 원투쓰리봉이라고 합니다. 아, 굳이 이름에 봉자가 똑같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숫자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회주의하고 가깝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예, 무장투쟁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테마로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일명 원투쓰리봉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김원봉 아저씨 되겠고요. 자, 일단은 활동 시기가 조금 달라요. 의열단은 이제 1920년대부터 활동을 합니다. 조직돼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한인애국단 언제게? 1930년대지 이거는. 20년대 이제 임시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때, 1931년도까지 이제 중국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이제 김구 아저씨가 새바람을 불러일으키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한인애국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 김구 아저씨가 중심이었고요. 자, 그리고 의열단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신채호 아저씨가 여기에 행동강령, 창립에 있어서 투쟁강령을 써주게 됩니다. 자, 신채호 아저씨가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써줬어요. 조선혁명선언에 이제 그 김원봉의 요청으로 신채호 아저씨가 작성해 준 건데요. 의열단의 기본 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임시정부 얘기할 때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임시정부 얘기할 때 국민대표회의 소집했던 분이지? 그때 신채호 아저씨 성향이 어떻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써준 글의 내용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외교론 얘기한 놈 누구냐? 걔네들이 조약 맺었는데 조약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안 도와준 거 잊었냐? 자, 그리고 또 실력 양성 준비하겠다는 놈들 누구냐? 준비 언제 할 건데? 우리가 할 길은 혼자라서도 개개인이라도 나가서 폭탄 던져라, 총 쏴라, 무장투쟁해라라는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지금 교과서의 아래쪽에 등장할 거예요. 의열단의 사상적 기반 조선혁명선언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했던 분이 신채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파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여러 활동들 많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몇 개는 줄을 쳐드렸죠. 원래는 이제 김상옥 아저씨하고 나석주 아저씨만 줄을 치는데, 예, 얼마 전에 수능에 이제 김익상 아저씨가 나오는 바람에 일단 같이 줄을 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자, 의열단 활동하신 분들 이름 김원봉 외에 외우기 굉장히 힘듭니다. 뭐 어느 분이 뭐 부산경찰서를 때려부셨냐, 어느 분이 아니면 종로경찰서를 폭탄 던졌냐, 아니면 조선식사은행을 폭파했냐, 그거 묻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하나하나 외우기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 이제 그거 수능에 나왔다고 해서 예전에 독립의사 씨발놈이라는 욕을 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부분이 의열단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외우기 쉬운 건 뭐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외우세요. 자, 이쪽 속하는 두 분은 알지? 한인애국단 두 분은 알지? 누구하고 누구? 일본 천황한테 폭탄 던진 누구? 이봉창 아저씨. 그 다음에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폭탄 던진 아저씨 누구? 윤봉길 아저씨. 나머지 의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자, 이 두 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냥 한인애국단에서 나올 만한 분들이 이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그냥 의열단으로 밀어버린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나오신 분들, 뭐 박재혁이라든지 최수봉이라든지 김익상이라든지 김상옥이라든지 김지섭이라든지 나석주라든지 이 분들까지 이름을 외워주시면 좋겠긴 합니다만은 문제 풀기 위해서 그냥 이 두 분 외우고 나머지 기타 등등 의열단 이라고 생각한 게 훨씬 편해요. 자, 그래서 열심히 파괴하십니다. 활동한 시기가 좀 달라요. 20년대 주로 활동이고요. 그래서 20년대 조직돼서 활동했었던 것이 의열단, 그리고 30년대 조직돼서 활동했던 것이 한인애국단입니다. 시기가 좀 다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의열단이 지금 활동 방향이 변화합니다. 지금 무정부주의스럽게 이렇게 활동하던 의열단이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느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져서 폭파했습니다. 종로경찰서가 부서졌어요. 일본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 다시 지었어요. 그때 뭐 종로경찰서의 서장이 죽었다 치자. 일본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임명합니다. 자, 의열투쟁의 한계점이 사실 이거예요. 대용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열단 활동하던 사람들도 깨닫습니다. 뭔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본한테 분명히 타격을 입힌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세를 뒤집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결국 대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니?
제대로 된 군대 만들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활동 자체의 환기를 느끼고요. 환기를 절감하고 단원들 대부분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황푸군관학교에 입교합니다. 군관학교,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장교 교육, 장교 훈련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장교 훈련을 받았으니까 뭐도 할 수 있겠니? 밑에 군인들, 병사들 훈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무장투쟁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나중에 무장투쟁 부대 만듭니다. 조선의용대라고 만듭니다. 김원봉 아저씨 물론 계속해서 중심에서 이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일단 사람 이름들과 함께 의열단은 변화, 1920년대 후반에 이런 의열 활동 자체의 한계를 느끼고서 황푸군관학교에 입교해서 무장투쟁 준비한다라는 것도, 실제 무장투쟁은 30년대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30년대 한인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이사 두 분 이렇게 중심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에는 이분도 빼놓지 마세요. 신채호 아저씨 조선혁명 선언도 잊지 마시고, 의열단을 상징하는 자료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조선혁명 선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채호 아저씨도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과 그리고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얘기까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인애국단은 아직도 교과서에서 안 나왔죠?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